안녕하세요. 애터미 슬림바디 다이어트 멘토 우지인입니다. 자, 본 운동 시작하기 앞서 4분 준비 운동, 8가지 관절을 풀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동작으로 구성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Welcome to Tabata. 자, 양팔 옆으로 벌리시고요. 어깨 관절부터 풀겠습니다. 팔 전체를 돌리는 동작. 음악 들리시죠? 2, 1. 오른쪽부터요. 하나, 둘, 셋. 하체는 고정시키고 지금처럼 어깨 관절, 동그란 어깨 관절을 회전시켜주세요. 하체는 고정시키고 상체만 움직이세요. 예. 양팔 옆으로 길게 밀듯이.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다음 동작은 몸통을 비틀면서 척추를 부드럽게 회전하는 동작. 자, 양팔. 양팔로 몸을 휘감으면서 양쪽 무릎을 살짝 구부리세요. 자, 양팔에 힘을 빼고 몸을 감아주면서 양쪽으로 흔들어줍니다. 자, 이제 어깨와 몸통을 풀었죠? 이제 다리를 들면서 엉덩이 관절을 풀겠습니다. 3, 2, 1. 한 발씩 들기. 1.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요. 자, 양손이 허벅지 아래에서 손뼉을 치죠. 자, 이 정도 높이까지 드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둘, 하나, 둘. 자, 계속 멈추지 말고 움직여주세요. 자, 이번에 옆구리를 같이 스트레칭 할게요. 양팔을 위로 번갈아 들으면서 시작. 손끝까지 쭉 뻗어주세요. 옆구리를 스트레칭한다는 생각으로 뽑아주세요. 반대발, 반대팔. 자, 계속 반복합니다. 자,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스쿼트 동작 아시죠? 충분히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양팔과 함께 엉덩이를 뒤로 빼면 허벅지 뒤쪽이 늘어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만세하면서 등도 가슴도 펴주세요. 앉았다 일어나기. 예, 이제 하체가 따뜻해지면서 관절이 많이 풀릴 겁니다. 자, 이번엔 한쪽 다리를 구부리고 한쪽 다리를 펴면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이때 중요한 건 힙을 뒤로 빼셔야 돼요. 발목을 꺾어서 다리 뒤쪽 길게 스트레칭. 양팔 위로 만세 해주세요. 자, 오른쪽 허벅지 뒤쪽이 늘어난 느낌 드시죠? 자, 이번엔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 하나, 손끝까지 길게 뻗고 엉덩이를 뒤로 뺐다가 일으켜주세요. 발목을 꺾은 채로 후. 자, 양쪽을 다 풀었죠? 자, 이제는 발목 관절, 뒤꿈치, 앞꿈치, 뒤, 뒤, 앞, 앞, 오른, 왼. 자, 여기에 팔까지 같이 하면 좋겠죠? 허리, 머리, 허리, 머리, 오, 왼, 앞, 앞, 뒤, 뒤, 앞, 앞, 양팔 같이. 몸 이제 좀 따뜻해지셨어요? 가볍게 점핑하면서 이제 본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슬림한 허리라인을 만드는 코어 운동 네 가지 동작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서서 하실 거고요. 첫 번째 동작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 하체를 안정되게 하신 다음에 상체를 비틀어주시는 동작에서 바닥을 밀어주면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자, 이때 옆구리가 슬림하게 조여지시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오른쪽 하시고 왼쪽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자, 한 발 앞에 한 발 뒤에 놓으신 다음에 골반을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엉덩이를 비틀면서 허리를 접고 있는 등쪽 아래 등허리의 근육을 자극하는 동작이고요. 이렇게 상체에 팔을 올리면서 해주시면 레벨 2 동작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20초씩 해주시고요. 자, 세 번째 동작은 코어를 좀 더 단련하는 동작이고요. 체중을 한쪽에 실어주신 다음에 반대다리를 길게 뻗어서 바닥을 터치하면 엄청 안쪽에 이렇게 조여진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때 이 느낌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양팔을 양쪽으로 밀어주시는 동작이에요. 탁, 탁 바닥을 치면서 옆쪽에 벽을 친다고 생각하면서 예, 이러면 몸통의 근육이 깨어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실제로 서서 하는 복근 운동이 되실 거예요. 한 팔, 한쪽 다리 중심 잡고 위쪽으로 쭉 뻗었다가 늘린 옆구리를 조여주시는데요. 팔꿈치랑 무릎이랑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면서 해주시면 복근의 힘이 들어가고 슬림한 허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Welcome to Tabata. 자, 양발을 넓게 벌리시고요. 자, 몸통을 비틀어 주시면서 팔에 힘 빼고 오른쪽 다리를 가슴 쪽으로 들어 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면서 마치 빨래를 짜는 것처럼 몸통을 비틀어 주세요. 슬림한 허리를 상상하면서 다리를 당겨 주세요. 자, 이쪽 오른쪽만 자극했죠? 이제는 왼쪽 허리 양쪽으로 구부리고 몸통을 비틀어줍니다. 시작! 하나, 둘. 쿵 소리가 나지 않게 사뿐히 앉았다가 바닥을 차면서 무릎을 몸쪽으로 당기세요. 흐. 예, 지금 배가 점점 힘이 들어가죠? 자, 이번엔 한 발 앞에, 한 발 뒤에. 자, 골반을 비틀어줍니다. 시작. 하나, 둘. 자, 지금 이 동작을 빠르게 하시는 거예요. 엉덩이를 들어주면서 다리를 비틀어주세요. 자, 레벨 2 동작은 조금 더 중심을 잡으면서요. 그러면 코어가 조금 더 일을 많이 하겠죠? 예, 마치 댄스처럼 보이는데요. 몸통을 잘 움직이시는 댄스 동작이 슬림한 허리를 만듭니다. 자, 양팔 위로, 엉덩이를 위로 들었다가 앉는 동작이에요. 이 동작을 빠르게 하시는 거고요. 자, 레벨 2 동작은 조금 더 코어를 동원해서 쓰는, 중심을 잡으면서 골반 비틀기. 원, 원. 엉덩이를 들어주세요. 자, 세 번째 동작은 다 같이 함께 하셔도 돼요. 파트너랑 있으면 함께 하세요. 자, 오른발 딛고 왼발 터치. 양손으로 옆 사람을 터치. 원, 투. Say hello. 인사하면서 하면 더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터치, 터치, 푸쉬. 밀어요. 미는 힘, 배 힘이에요. 무릎을 쫙 펴주셔야 돼요. 자, 이번엔 반대쪽 터치. 무릎 살짝 구부리고요. 뻗은 다리를 무릎 펴주세요. 시작. 후. 자, 지금 오른쪽 다리만 움직이고 있죠? 배를 조이면서 후. 자, 이제 두 개 남았죠. 이제 본격적인 복사근 복부 운동입니다. 슬림한 허리라인을 위한 필수 운동. 자, 왼팔 왼다리 하나. 이렇게 팔꿈치랑 무릎을 당기고요. 빠르게 합니다. 레벨 2 동작은 바닥에서 다리를 띈 채로 중심을 좀 더 잡으세요. 무릎과 팔꿈치가 만나려고 애쓰면서요. 후. 원. 와, 예, 배가 쫀쫀해지는 느낌 드시죠? 반대쪽 오른팔 오른다리 반대팔은 중심 잡으세요. 원, 투, 쓰리, 후. 중심 잡으면서 동작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으로도 복부의 허리가 날씬해지겠죠?
예, 몸통을 날씬하게 하는 코어 운동이었습니다. 네, 지금부터 마무리 스트레치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다리는 어깨보다 넓게 벌리시고요. 가슴을 쭉 펴시고 어깨 긴장을 푸세요. 자, 오른팔부터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반대팔 길게 뻗으면서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양손을 깍지 껴서 앞쪽으로 쭉 머리 위로 보냈죠? 손가락을 쫙 펼치면서 기지개 켜듯이 내리세요. 자,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크게 돌리면서 내리세요. 자, 오른발을 몸 뒤로 보내주시고요. 오른쪽 종아리 스트레치입니다. 뒤꿈치를 꾹 눌러주시고 앞쪽 무릎은 구부려주세요. 자, 그대로 오른팔을 같이 옆구리를 스트레치하면서 종아리부터 옆구리까지.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조금 더 길게 늘려줍니다. 옆구리가 길어지는 느낌. 자, 그대로 팔꿈치를 구부려서 머리로 팔을 밀어주면서 시선은 사선 위쪽 보시고 가슴 앞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자, 다시 양팔 머리 위로 뒤쪽에 뒤꿈치를 들고 등을 뒤쪽으로 볼록하게 뒤로, 예, 허벅지 앞쪽 스트레치 되죠? 자, 다시 양팔 위로 크게 돌려서 내리세요. 자,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해서 뒷발을 가지고 오시고 무릎 위에 걸쳐주세요. 자, 엉덩이 바깥쪽 안쪽이 운동이 많이 됐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을 잡으면서 엉덩이 뒤쪽에서 늘어난 느낌이 드시게. 자, 그대로 그 다리를 넓게 벌려서요. 자,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허벅지 안쪽을 스트레치해주세요. 반대쪽. 후. 손으로 무릎을 바깥쪽으로 밀어줍니다. 자, 그대로 가슴을 낮추고 허리를 말아서 천천히 일어나세요. 자, 반대쪽. 왼발을 몸통 뒤쪽 멀리 놓으시고요. 왼쪽 뒤꿈치 누르면서 종아리 스트레치. 자, 왼팔 연결. 왼팔을 옆구리를 스트레치할 때 위로 쭉 뻗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멀리 뻗어주세요. 자,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길게 한 번 더 늘려줍니다. 갈비뼈 사이사이가 스트레치되는 느낌을 느끼면서요. 후. 팔꿈치를 구부린 다음에 머리로 팔을 밀어주시고 시선은 사선 멀리 보세요. 가슴 앞쪽 겨드랑이 쪽이 스트레치 되게요. 자, 양팔을 그대로 위로 올렸죠? 뒤꿈치를 들고 등이 뒤로 볼록하게 되도록 허벅지 앞쪽이 스트레치 되고 있습니다. 다시 양팔 위로 팔 크게 돌려서 내리시고 체중을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뒷다리를 가지고 오세요. 발목과 무릎을 잡고 엉덩이 근육을 많이 썼잖아요. 엉덩이 안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치하는 동작. 후. 자, 그대로 다리를 옆쪽으로 가지고 오시고 다시 한번 무릎을 양손으로 밀어주세요. 자, 이번에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조금 더 멀리 스트레치 해주세요. 자, 오른쪽 뒤꿈치를 꺾어서 허벅지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 되게. 자, 반대쪽. 발목을 꺾으면 다리 뒤쪽이 스트레치 되죠? 자, 그대로 양손 무릎 위에 천천히 척추를 말아서 롤업 하고 올라옵니다. 자, 양팔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과 함께 마지막 숨 마시고 내쉬고요. 네, 지금까지 쿨다운 정리하는 스트레치였고요. 그럼 애터미 슬림바디 쉐이크와 함께 건강한 다이어트 되세요.